자, 여기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거든요. 동료들도 많이 다니고 다른 분들도 다니고 그러니까, 그리고 또 좀 소규모거든요. 약간 오순도순 모여있기 좋은 헬스장이라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. 누가 계속 와, 운동하고 있으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. 나 이만 닦고 올게. 어? 지금까지 등장 중에 제일 신박한 등장 아니야? 아이쿠야, 내가 어깨가 아파요. 여기 여기가 이렇게 다 아프거든요. 안 아프게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지? 안 아프게 어디서 그냥 하면 되지. 어깨를 해? 아니 어깨가 아프다니까? 어, 접시마. 아 진짜? 얼굴 쓸리게 그냥 그대로. 얼굴이 생명인데 나. 어, 너 눈 왜 그래? 다리끼 났어. 운동을 안 해서 다리끼가 났는 거야. 나 맨날 했는데. 에이. 몇 개냐? 몰라요. 아니. 어? 모르지. 형이 계속 못세게 말 시켰잖아요. 몇 개예요? 네? 몇 개? 모르지. 셋 중에 한 번 세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30개, 40개는 한 거 같은데 너무 아픈데? 아니야. 딱 20개였어, 20개. 20개였어요? 네. 형 숫자 못 세잖아. 숫자를 못 세요. 감. 셋, 넷, 다섯. 내 속으로 11 하고 있는데 자, 아이고. 뭐 얼굴 안 나와도 되잖아. 얼굴 안 나와도 되죠. 어, 그 뒤집어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. 아, 진짜 얼굴. 아, 내 얼굴이 안 나와도 되냐고? 응. 얼굴 안 나와도 되는데. 얼굴. 서희. 서희. 뭐 괜찮아? 응. 헬스장에서 노래 크게 트는 이유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요. 봐봐. 이만 박아, 이만 박아, 박아! 아, 이거는 안 없어 보여요? 어? 5, 2개로 10 만드는 거는 네. 없어 보이는 거고 13개로 30 만드는 건 안 없어 보여? 네. 봐봐. 얘를 찍지 마요. 찍지 말라고. 얘를 찍지 마. 왜냐면 여기 수지가, 숫자가 적혀 있어서 안 돼. 그냥 이 옆에 찍어. 몇 장 꽂혀야 되는지. 어, 그게 봐야지. 이 숫자로 보면 안 돼. 10을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보면 얘가 10인지 15인지 20인지 몰라. 몇 키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장 빡빡빡 2, 3, 6뭐 3장이면 한 중에 60을 뭐 뭐야 120을 드는 거야? 네 봐, 봐! 나이스. 아 무게 찍지 마 지금. 그거 가벼운 거야 지금. 내가 그래서 지금 점수 좀 생각했었는데 아씨 힘을 다 뺐네. 아 힘을 오길래 어 지금 점수 찍는 그러니까 어? 아 지금 자세 배우려고 지금 가볍게 하는데 지금 무게 안 꽂았는데 무게를 찍으면 어떡해요. 눈치 엄청 없네. 우리 여자 회원 애들이 저거 한 60 땡기거든요. 그러니까 와, 깜짝 놀랐네 지금 무게. 무게 따로 해야지. 무게 다 꽂지 무게. 여러 개 못하니까 하고 있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. 아주 하나 좋아 둘 아, 아니라고 해. 가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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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너는 너무 가면 풀려.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데 딱 풀리 전까지만 그렇지. 아야 근데 어. 대박 네. 들어 대박 들어. 아니 그게 아니고 팔 터질 것 같아요 진짜. 이제 등이 안 들어가고 팔이 들어가요. 너가 지금 등을 안 들으니까 팔이 들어가는 거야. 아니, 너무 많이 해서 등에 힘이 다 빠져서 그래요. 운동 잘못하면 이렇게 팔이 아픈 거야. 등 운동은 저 팔이 왜 아파? 오랜만에 했는데 팔이 되게 오시더라고. 어? 봐봐 형 저렇게 칭찬도 해주고 팔만 너무 좋아해서. 예? 칭찬도 해줘. 얘 팔이 아 까는 거야 지금. 까는 거였구나. 그래. 아 칭찬을 하는 거야. 팔로 하니까 지금 팔이 좋아지는 거잖아. 아 까는 거였어. 저 동이는 왜 찍는 거야? 차라리 무게를 찍든가고 해야 되는데. 형 유튜브 형이 해야겠다. 난 욕이 너무 안 돼. 하나씩 말을 하다가 욕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욕을 하다 한 번씩 말을 해서. 오. 뭐야? 어떻게 했어? 우와! 해도 돼요? 나한테 힘들어! 얘네처럼 이렇게 반동을 써. 그대로 그냥.
있어? 와,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안 돼? 반동 쓰면 안 돼! 어, 되네. 아, 씨. 아, 야, 됐다, 됐다. 집에 가자. 같이 가자. 동아일러봐 다리끼 낳는 운동. 어, 어디 갔어? 저요, 저요. 다리끼 낳는 운동. 네. 뭔데? 아니, 진짜로. 다리끼 낳는. 어. 내려놔. 내려놔. 이거 클로즈업에서 찍어야 돼. 클로즈업, 클로즈업. 여기 보면 이 다리끼 난 쪽 눈썹을 뽑아오는 거야. 아니야. 아, 아니야. 진짜라니까. 아니야. 아니 진짜 다리끼 나면 거기 눈썹을 이렇게 딱 뽑으면 세균이 빠져나가면서 난다니까. 그게 말이 안 되지. 말이 되지. 민간 요법이긴 한데. 그니까 민간 요법이잖아. 진짜 나. 아니야, 아니야. 나 올라와. 아니,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안 나고 있어. 아니야. 아, 아니야.